별빛이 내린다. 어제 떡볶이 먹어가지고 부었어요. 떡볶이가 슬링이가 떡볶이를 먹다가 남겨놓은 거예요. 그래가지고 내가 진짜 안 먹으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떡볶이 딱 날 쳐다보면서 말을 거는 거야. 갑자기 진짜. 나 진짜 방송 끝나고 안 먹는다고 했잖아. 나 살찌는 거 진짜 세상 싫어. 이제 살찌고 싶지 않아. 나 먹방해도 충분히 찌는데 방송 끝나고 또 먹으면 또 쪄 이랬는데 떡볶이가 갑자기 나한테 와. 진짜 떡볶이가 오뎅하고 떡이 너무 맛있어 보여가지고 아 진짜 부었어요. 그래서 근데 언니 나 너무 맛있게 먹고 또 제가 이번에 이제 푸파 이런 거 컨텐츠 하려고 같이 먹어야 돼. 그래야 돼. 어. 시작. 시작이야? 응. 샐러드 이쁘다. 진짜 컵라면을 진짜 미친 듯이 샀어요. 그래가지고 이제 샐링이랑 나중에 푸파 할 건데 그래가지고 이거 말고도 진짜 많거든요. 지금 내가 정리해놓은 것도 있어요. 이거랑 아 이거 정리를 못했어. 이건 나 잘 때 와가지고 그리고 이거 말고도 컨텐츠 하려고 다 먹는 거. 그래서 이것도 또 정리도 했어. 어제 정리하다가 잤는데 다 넣으면 저기 꽉 차고 또 옆에 서랍장 정리해가지고 거기다 아예 컵라면 홈이라 그래가지고 한 다음에 짱이죠. 그래서 저거 이렇게 해놓으려고 아예 정리. 그래서 지금 부엌 쪽도 이렇게 박스 다 까가지고 이렇게 정리해놓고 뭐 이것도 해놓고 그 다음 뒤에 짜자잔 짜자잔 그래서 이거 푸파 푸파라 PC방 갔다고요? 그래서 이거 싹 다 지맞게 털었잖아요. 저 완전 진짜 짱이지? 짱 부럽지? 완전 놀러오고 싶지 않아요? 진짜? 이거 정리해놓을 거예요. 와 짠 짱이죠? 짱이지?